70절에요. 또 이제 신비한 가르침인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약 그대가 그대 안에 있는 것을 낳으면 그대가 지닌 것이 그대를 구할 것이다. 만약 그대가 그대 안에 있는 것을 지니지 못하면 그대가 그대 안에 지니지 못한 것이 그대가 그대 안에 지니지 못한 그것이 그대를 죽일 것이다. 이건 어떤 말일까요? 제가 영적 육체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걸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영이 있고요. 이 혼이 있으면 영과 혼은 우리가 죽어도 이건 죽지는 않는 자리죠. 이 죽음을 체험하는 거지 혼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죽음을 체험해요. 영을 모르고 죽으면요, 이 혼은 죽음을 체험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후에 뭐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자기 한 거에 따라 가겠지만, 예. 근데 이제 그 영원한 생명들이 사는 그런 세계는 못 가겠죠. 예. 여러 차원대가 있을 테니까. 하지만 영을 완전히 깨달은 자는요, 내 안에 빛나는 영을 깨닫고 죽은 자는 이 혼도, 예, 내가 본래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고 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요. 이렇게 해서 육체가 있죠. 이 육체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이 빨간 영역은요, 이 육체 영역은 죽을 때 버리고 가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이 파란 거를 우리가 이제 죽을 때 갖고 가는 거라고 보고, 육은 죽을 때 버리고 가야 되는 거라고 볼 때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만약 그대가 그대 안에 있는 것을 낳으면, 그대 안은 건요, 육체예요. 육체 안에, 이 얘기를 했죠. 육체 안에는 오원소가 있다. 육체를 이룬 5대 원소가 있는데요. 이 안에는 오원소가 있는데, 요게 별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창조력을 상징해요. 담고 있어요. 이 오원소가 모여서, 흙이 모여서 인간의 살덩어리가 됐다 그랬는데, 이건 단순히 흙이 아니죠. 되게 살아있잖아요. 생명, 우리 육신들은. 예, 그렇게, 이렇게 살아서 점점 자라나잖아요. 돌멩이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예, 흙이라고 하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이 살아서 자라요. 예. 그래서 이런 살아는 이런 창조력의 그 핵심이 이 오원소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단순한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력이 담긴 흙이에요. 창조력이 담긴 지수화풍입니다. 흙, 물, 바람, 이런 게 모여서 우리 몸을 이루는 거죠. 예, 이런 살덩어리는 흙의 요소죠. 딱딱한 건 흙의 요소. 그래서 이 딱딱한 거는 흙의 요소고요. 물, 흐르는 거는 액체 성분은 물의 요소고, 화, 열기, 우리 몸 안에 체온의 그 열기들은, 체온이 느껴지시죠? 그 열기들은 불의 요소고,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거는 바람의 요소가 있습니다. 액체가 아닌 어떤 움직임들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바탕이 되어주는 근원적인 에너지로서의 공의 에테르라는 에너지가 있어요. 한문으로는 공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원소를 갖췄기 때문에, 이 오원소 안에요, 하나님의 창조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놈들이 뭉치면 별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거예요. 우주에서 요거 아닌 게 없어요. 오원소 아닌 게. 그런데 이걸 왜 예수님이 낙원의 다섯 그루의 나무라고 부르느냐. 요것만 잘 활용하면요, 우리가 죽어서도 불사에 썩지 않는 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 오원소가 우리 육체 안에 있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빈곤한 육체에 그런 풍요로움이, 이런 풍요로움이 들어있을까? 하나님의 창조력들이 들어있느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을 만들 때 여기 하나님의 창조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요소들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불멸의 육체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을 합치고, 예수님이 얘기했죠. 위아래를 합칠 수 있다면. 예. 그 양극의 에너지, 이 지수화풍이요. 크게 보면요. 보세요. 지수는요, 이게 두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수는요, 땅이나 물은요, 액체나 고체는요, 만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불이나 풍은요, 만질 수 없는 기체 성분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예, 좀 더 하늘적인 성분, 타오르는 성분과 하강하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칠 수 있다면, 다윗의 별처럼 이 두 개를 합칠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얻는 겁니다. 요거를 정자와 난자로 삼는 거죠. 살과 피와, 보세요. 살과 피와 불과 바람으로 이루어진 요 요소들이 합쳐지면 새로운 육체가 빚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육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보세요. 살아있을 때 새로운 육체를 낳으면요, 예수님처럼 돌아가신 뒤에도, 예, 불멸의 육체를 갖는 거죠. 이 육체는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내
그 육체에서 거듭난 하나의 육체 때문에 이 영혼 육이 온전한 영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그대 안에 있는 걸 그대가 나와버리면 그 오온설을 이용해서 새로운 육체를 얻는다면 그대가 지닌 것이 그대를 구할 것이다. 만약 그대 안에 있는 것들을 지니지 못한다면 그 지니지 못한 것들이 이 오온소가요. 무슨 짓을 하느냐? 그대를 죽여버릴 것이다. 이 오온소가 혼과 오온소가 분리될 때 우린 죽음을 겪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육체가 만약 육체를 못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요 육체 안에요. 요 육체 안에 이 오온소가 들어있는데, 예. 이 육체 안에 이 오온소가 동양에서는 이걸 백이라고 한다 그랬죠. 육체를 이루고 있는 어떤 이런 에너지적 요소가 요소를 그대가 확 지니지 못한다면 그 요소로 인해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혼비백산이라고 했죠. 혼은 날라가고 백은 흩어져 버리면 백이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동양에서도. 그 육체지가 지닌 에너지가요. 힘을 이 혼하고 분리되면 우린 죽는 거예요. 이 요소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맛보게 돼 있습니다. 혼까지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 육하고 혼이 분리될 때 우리가 죽는 거거든요. 혼이 완전히 죽어야 죽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혼은 지옥을 갈 수도 있죠. 죄를 많이 지었으면. 혼은 있어요. 혼이 있으니까 지옥을 가는 거죠. 혼이 있으니까 연옥도 가고 천국도 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혼이라 할지라도 그럼 육체가 있느냐 없느냐에서는 또 차이가 나오고요. 예,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육체 안에서 필요한 요소를 활용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육체를 얻는 거고 아니면 예, 이 오원소가 흩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체험하는 거죠. 예. 설사 영이 밝게 드러났다 하더라도 이 육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도 불완전하죠. 이건 이것대로 불완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음의 우리 시체의 주인인 육 시체는요. 우리 시체는 주인이 따로 있다 그랬죠. 죽음이 찾아와서 내놓으라고 할 때 이걸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내놓기 전에 답을 내셔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육체를 육체의 오온소를 이용해서 낳으면 그로 인해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노자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혼과 백을 하나로 깨어나서 분리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혼과 백을 합쳐버릴 수 있겠는가? 혼과 백을. 이 얘기는요. 살았을 때 이 혼하고 백을 단단히 긴밀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육체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71절에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 집을 허물 것이다. 아무도 이 집을 다시 짓지는 못할 것이다. 여기 신기하게 부처님 오도송이랑 똑같습니다. 부처님이 오도했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법구경에 나옵니다. 법구경 유명하죠. 거기 다 찾아보시면 있어요. 수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집 지은 자를 찾았으나 도대체 내 육신이 왜 자꾸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지 그 집 짓는 자를 난 찾았으나 그를 찾지 못하였으니 다시 태어나는 것이 실로 고통이었네. 계속 윤회를 했네. 집 짓는 자 그게 애욕이에요. 욕망이에요. 욕망이 있으니까 자꾸 다음 육신이 그 이번 생에 해결되지 못한 욕망이요. 이 혼에 들어있다가 다음 육신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애욕을 찾았으니 다시는 새로운 집, 즉 육신을 필요로 하지 않네. 더 이상 내가 이런 육신, 이런 무상한 육신을 갖지 않아도 되네. 다시는 새로운 집 짓지 않으리 석가래라 기둥은 끊어졌고 대들보는 무너졌네. 내 육신에 이 지상에서 존재하는 육신이 존재할 근거는 다 무너졌네. 나의 마음은 열반,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며 일체의 욕망은 사라졌네. 이게 부처님 오도성입니다. 난 다시 이 육신을 취하지 않으리.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뒤에서는 그 부처님이 그런 육신이 아예 없냐고 했을 때 그 보신과 하신 영원한 불멸의 몸을 얻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지금 절에 가면 불상 만들어 놓은 황금의 몸이 부처님이 이루신 영적인 몸입니다. 육체의 몸이 그 인도분으로서의 몸이 아니고 부처님이 얻으신 장엄한 그 보신이라고 하죠. 그걸 이렇게 해서 이 영적으로 얻은 육이 있으면요, 이걸 불교에서는 보신이라고 그래요. 예, 이 영을 법신이라고 하고요. 이 진리의 몸을 대로 잘 닦아서 혼과 육을 잘 닦아서 얻은 몸이라는 겁니다. 그 과보보자죠. 공부의 결과로서 얻은 그런 신령한 몸이에요. 이게 지금 절에 가면 불상이 아주 후덕한 모습으로 이렇게 갇혀 계신 게 그게 보신입니다. 부처님의. 부처님은 생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부처님도 자기 아무튼 육신을 이제 허물었으니 나는 예, 그 더 빛나는 빛의 몸을 얻었네라고 지금 티승불교는 보고 있는 거죠.
소승은 또 입장이 다릅니다만 대승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 예수님도요. 내가 이 집을 허물 것이다. 내 육신을 허물 것이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 집을 다시 짓지 못하리라. 예. 이 얘기는요. 이런 무상한 육신을 더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영원한 육체를 얻었으니 이런 육신을 다시 취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 그 지구에 오셔서 아 이제 나는 이 집을 허물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나는 육신을 취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예수님도 그럼 예수님이 다시는 이 그 집을 짓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다시는 그러면 육신이 없느냐 이런 혹시 이런 의문까지 생각이 갔을 때는요. 예수님은 앞에 그 구절에 의하면은 중생을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또 들어오실 수도 있는 거죠. 이 육신을 또 취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처님 얘기도 그래요. 내가 욕망 때문에 다시 이 육신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태승은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태승은 또 취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뭐냐면 중생 구제를 위해서라면요. 나를 위해서는 다시 이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부처님은. 그런데 중생들을 위해서라면 다시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거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육신을 통해서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취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두 분이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냐? 나는 이 육신을 다시 취할 어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예. 왜냐면 욕망이 없으니까요. 난 이런 육신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육신 못 가져서 안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영적인 육신, 더 빛나 빛의 몸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육신을 취할 이유가 굳이 없다는 겁니다. 왜 취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야 사람들을 가리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또 다른 더 큰 이유 때문에 취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에 아까 28절에 있던 구절이죠. 나는 세상 가운데 내 자리를 청하고 육신으로 나타났다.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초기 경전인 삼문가경에서는요 의성신이라고 하죠. 이 육신을요 불교의 이 포신을 부처님은 의성신이라고 부릅니다. 예. 다른 게 아니라 이거 마음으로 완성한 몸이라는 겁니다. 예. 이 영이, 예. 영이 혼을 통해서 만들어낸 빛의 몸이라는 거예요, 의성신에서. 그 설명을 볼까요? 삼은,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선정의 마음에서, 깊은 선정에 든 마음이 영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 아주 고차원의 마음. 불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는 안 합니다. 예, 불성, 순수 광명한 그런 열반에 든 마음에서 생각으로 만드는 몸을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을 혼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래서 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빛의 몸이. 뭐로 만드냐면 불교에서도 결국은 지수화풍의 오온소로 만드는 겁니다. 그 오온소인데 이제 청정한 오온소죠.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청정한 오온소를 바탕으로 하여 이제 이런 오온소들을 모아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색깔도 있고요. 여러 각 장기나 기관을 다 갖고 있고요. 감각기관이 절대 열등하지 않아요. 이런 육신에 비해서 뒤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육신에서 이렇게 허물이 벗어지면요. 이제 이런 이 영적인 육신은요. 보세요. 사람의 육신이 이렇게 있다면 영적인 육신이 이렇게 벗어진다면 여기서 볼 때 여기는요. 뱀 허물이나 뱀이 허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동양의 신선 사상에서 우화등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몸은 날개가 없는데 하늘로 날아가니까 그 번데기, 이 몸의 번데기에서 벗어난 것 같으니까 우화라고 하는 겁니다. 날개가 생겼다. 우화. 예. 날개가 생겨서 날아갔다. 금선탈각. 매미가 허물 벗었다. 금선은 매미거든요. 매미가 껍질을 벗었다가 금선탈각이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뱀이 허물 벗은 것이랑 똑같다. 저건 뱀 허물이고 요게 뱀이다. 나의 실체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요 허물 벗듯이 벗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의 몸을 얻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전에 오는 얘기에 그 부활하신 얘기 들어보면 그냥 허물 벗듯이 벗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몸을 이루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건 원래 하늘에서 하늘나라에 적합한 몸이니까요. 이 빛의 몸은. 예, 이런 얘기를 같이 이제 볼 수 있겠죠. 72절에요. 이런 건 좀 신비의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밀교적인, 불교 내에서도 되게 밀교 쪽에서 다루는 얘기인데요. 도마복음에 이런 구절들이 나오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72절에요. 한 사람이 그 얘기...